많이 감사합니다. 날씨에도 쌀쌀하고 더군다나 오늘은 일주일에 아주 금사라기 같은 그 일요일, 참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시면서 제 이렇게 공연에 어제와 오늘 대성황을 이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하나 한갑 공연이라는 것보다도 제가 여섯 살부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무용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올해 참 이거 이름된 말씀이지만 소위 한갑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뭐래서 제자들 주위에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 또 저를 후원해 주신 문예진흥원 또 예충 국악협회 주선으로다가 이 공연을 갖게 됐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크게 기대들을 하시지 말고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저도 공부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 그리 하시고 처음서 끝까지 유정미를 거두어 주시기 거듭 바라나지 않으며 대개 돌아가셔서 대개 행운이 깃드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